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또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화목의 직분 두 번째,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또 영원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그 생명의 구원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랫동안 이 사실을 말씀해 오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구원 생명이 이식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잠깐 데모 버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온전한 생명의 모습의 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생명으로 다시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좋은 소식의 원천, 생명의 참된 것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으면,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고 검증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아 겨울이구나, 추워서 큰일 났는데가 아니라 겨울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받아들이죠. 세상에 그렇듯이 그 예수님의 나의 주 되심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죠.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고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이유도 바뀌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삶의 방식, 우리들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나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전하세 예수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나눌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 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 많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전도의 보물창고와 같은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료식도 했고 또 큐벳에 처음 하신 분도 있어서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고 확산해가는 우리는 이제 양육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큐티 베이직 세미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함께 나누고 또 1대1 양육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복음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습하고 또 그러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자로 그리고 그런 영적인 복음의 원리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지도 훈련하는데 제가 제자 훈련 21년을 겪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제자 훈련은 19년이죠. 제가 21년이니까 19년을 겪으면서 생각해보니까 효율성이 좀 적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적을까? 한 사람이 이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되고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다음 과정이 이 영향력을, 이 생명력을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소그룹 안에 들어가거나 어떤 예배 안에 들어가거나 어떤 사역팀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교제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확산이 되고 증식이 되고 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어요. 소그룹 안에서.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이 순모임 안에 들어가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우리끼리 나누니까 좋기는 한데 영향력을 가두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가두면 어떻게 돼요? 고이면 사그라들죠. 고이면 사그라들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가라앉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고 또 계속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사역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나의 영성과 그리고 영적 습관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데 사역팀 안에도 안 들어가게 되면 영적 습관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청년부도 청년부 저기 파워 제자반 3기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안 들래? 예, 크게 들어보세요. 크게 몇 명이나 중에 한번 세워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에요? 여섯, 일곱, 일곱 명 정도. 18명 중에서. 그럼 11명은 어디 갔느냐?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청년부에도 순이 있고, 이제 사역팀이 있죠. 예,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자훈련 18기를 청년부 18명이면서 너무 뜨거웠어요. 제가 생각하긴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었죠? 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7시에 모여서 밥 먹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8명이 되니까 나눔도 오래 걸렸지만 항상 12시 넘어, 저녁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막 몸살을 하고 지겨워하고 다 자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붙잡고 있을 리가 없죠. 저도 힘든데. 그런데 끝나고 나서도 남아서 또 자기들끼리 또 나눔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새벽 2시, 3시에 나눔을 그날 깨달음과 결단을 올리는 것들을 봤어요. 원래가 야행성이긴 하죠, 청년들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직장도 있고 다 그런데 목요일 날 했죠? 예, 목요일 날 했으니까 금요일 날 출근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쁨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대를 하고 야, 이거 일나겠다 생각했는데 그 영향력이 그렇게 증대되지 않는 걸 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다시 우리끼리의 이런 동아리에 이렇게 갇히게 되니까.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는요, 이제 막 교회가 막 여기저기 세워지면서 그렇게 할 때는, 예, 그래도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잠잠하게 영향력이 펼쳐 나갔는데 요즘은 세상이 세속화된 세상이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복음적인 신앙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이런 풍조가 어디나 만연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적대적인 세속화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디아스포라 안에 있는 한국인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보는데도 역시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적대적인 세속화. 예. 그래서 곱지 않은 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눈으로, 우리가 옛날에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이나 이런 선교사들을 볼 때 약간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갇혀 있으면요, 그냥 거기서 영향력이 머물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 세미나를 다른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나누고, 또 제자훈련 사역을 여러 교회들과 열방에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고, 이런 이제 영향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죠. 점점 좁혀가겠죠. 땅도 쓸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날씨와 변수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열어가겠죠.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경지를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쓰는 땅만 계속 쓰게 되면 그 안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소출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의 복음의 생명은 그렇게 확산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역팀과 순모임과 그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는 영향력이 더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바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럴 수 있죠? 네, 영향력이. 예, 우리가 전에 보니까 어느 한인 식당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막 그러더라고. 누구냐 했더니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밥 먹는다는 거예요. 뭐 영화 배우도 아니고 축구 국가대표. 근데 그래도 축구 국가대표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아니고 막 어른들인데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가가지고 사인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축구를 안 하지만 영향력은 있고요. 축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영향력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뭔가 대표성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표성이 있어요. 그죠?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체류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뭐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도와주죠.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지 않을까요? 도와주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민폐가 되고 독일 정부에서 골칫덩이로 우리를 여길까요? 예, 그러지 않죠. 예. 전에 그 네덜란드 목사님이 우리가 크론베에서 교회 빌려서 쓸 적에 그 목사님이 명언을 남기셨어요. 주위에서 우리가 이제 차가 많이 들어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코리아노들 문제없다. 코리아노 힌터레스트 카인슈푸어. 예? 이따가 가면은요, 그 흔적을 안 남긴대, 한국 사람들은. 왜냐면, 그건 좀 사실과 다른 것 같긴 한데. 주여. 네. 근데 뭐, 그분이 그렇다는데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 할 때, 노래를 해도요,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그것을 그 교회 문 앞에 앉아서 딱 듣고 있고,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서 듣고 있다고 그러고. 어떤 할머니는 너희들은 새벽마다 콘서트 하니? 그렇게 물어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조직과 사역팀을 만들어서 오는 성도들만 받아가지고 사역팀 10명이 한 분이 새로 오면 그분에게 이렇게 뭐 돌보고 새 가족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이에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영적 습관이 무뎌지면서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힘을 잃어버리면 그게 뭐냐면은요, 제로섬이 되는 거예요. 13명 이렇게 안 보여요. 제자훈련할 때 이렇게 눈물로 간증하고 그랬는데 제가 집이 좀 멀어지고 애들이 아침에 여기다 픽업하고 저기다가 라이드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그래도 제가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도 드리고요. 주일은 열심히 나오는데 아, 또 빨리 애를 학성회를 보내려니까 제가 또 빨리 가야 되고 그래서 요즘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영향력이 점점 들어지는 예. 그러기에는 세상은 빠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어두움들을 낳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도 살아내야 되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지는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우리가 땅의 시민,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사역팀과 그 그룹 안에서만 하기에는 그러다가 우리가 점점 가라앉는 그러니까 쓰고 있던 땅도 점점 못 쓰게 되는 과수원처럼 열매 맺던 나무도 점점 소출이 줄어드는 예 이게 유럽이 다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생산 양식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하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면서 점점 약화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들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예? 점점 약화될 때까지 한번 해봤는데 아마 끝까지 가지는 못할 거야. 아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바로 가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큐티를 하면서 좋은 유익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단 거부감이 없는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그렇죠? 내가 딱 보기에 수가 나보다 미치든 사람들. 예, 그렇죠. 가족 중에서도 내 말빨이 먹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 그죠? 나의 미모를 흠모하거나, 예? 그리고 내가 말하면 어디 가자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밥 먹자 그러면 그래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 말씀 묵상, 야, 내가 오늘 말씀 묵상했는데 한번 들어볼래? 아, 나 그런 거 싫어.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한번 들어봐. 내가 생각해도 되게 멋지거든, 잘한 것 같거든. 그래 한번 해봐. 예, 그러잖아요. 바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 순장님한테 가니까 한 2년 후면은 제자 훈련을 꼭 하면 좋겠는데 저 1년 반 후에 가는데요. 아 그래요? 아, 뭐 그러면 그냥 잘 하세요. 제자 뭐 큐티나 잘 하고 지내세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 예.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 내 속사람과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점점 가두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좀 전위적이고 개방적인 교회가 열린 조직을 가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자 훈련 20년의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적인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을 디아스포라와 이 교회와 열방과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 뭔가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고 영향력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죠? 예. 그러니까 마치 이 농산지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유통업자들을 만나서 계속 공급하기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농갓빛을 이기기도 어려운 사실이 되죠. 그러니까 산지 직송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바로 유통하고 마케팅을 해버리니까 예 훨씬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과 같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뭔가를 테이프 만들고 책 만들고 해가지고 한 권씩 보내가지고는요 복음화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박해 후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팍 흩어버리니까 마치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은하수가 별 하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별 하나가 어느 날 예 나무꾼의 연못에 해가지고 이렇게 별 하나가 쫙 비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나무꾼이 도끼를 들어가지고 팍 쳤더니 그게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오늘의 은하수가 되었었었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별이었을 때보다 수많은 별로 밀키웨이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이 훨씬 유익하고 아름답다 그런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생명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예. 이게 여러분 멀티플리케이션의 영향력은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이 두 명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요. 그래가지고 다섯 명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열 명의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면 저쪽에서 세 명이 요즘 죽쓰고 있다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도 열 명이 늘어나는 영향력을 놀랍게 초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교회 20년 전부터 있다가 요즘 시들시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를. 예. 다시 전선으로 내세워서 예? 소총 한 자루 매가지고 전선으로 내세워서 두 명을 상대하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전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 예.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 거 직분과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다는 계급장은 생명의 전선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의사라면 당장 응급 환자를 향해서 도구가 없이도 그를 응급조치 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여기 의사 누구 없나요? 그럴 때 전대요. 일어나면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안도에 한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저 본과 2년까지밖에 안 다녔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예. 그러면 이거 조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저 책에서만 배웠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우리는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예,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핵심적인 구절 하나만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예.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큐티 수리하신 분도 왔고 그래서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16절, 17절, 16절, 17절 비춰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생명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하는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이제 허물어지는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이 세상에는 사실은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빌딩을 새로 짓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옷이 새로 나오지만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제가 양육반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아니면 뇌기능이 상실 부분적으로 상실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메모리가 사라진 것일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걸 불러내는 기능이 마비됐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예, 운영체계가 지금 망가져서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메모리에 저장된 것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서 육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도 그의 정체성도 그의 생애도 그의 삶도 다 지워졌나요? 아닙니다. 아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의사도 어떤 IT 기술자도 그리고 어떤 법률의 명령권을 가진 사람도 그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의 기억을, 그의 이름을, 그의 생애를, 그의 눈물을, 또 그들의 영광을 아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거는요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아이디, 하나님의 영광, 이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나라의 아이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25주년을 맞아서 디아스포라의 별, 예, 한마음교회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한 사람들은 저희가 사진을 이렇게 여기다가도 지난번에 쭉 몇천 개를 사진을 요약해서 한번 붙여놨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붙여놓으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건 언젠가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 안에 천국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멸되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 뭐가 중요하느냐면 우리가 이런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으며 삽니다. 제가 일기예보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정도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 우리도 약간 긴가민가 잠깐 망연자실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내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코로나 확산 정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기예보 보고 살지 않아요. 그건 마치 이 보잉 747 혹은 에어버스가 이제 구름 위를 쫙 올라가죠. 구름을 지나갈 적에 역시 세상에서처럼 비행기도 좀 흔들립니다. 보면은 옆에 구름이 떠 있고 비가 내리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토네이도가 돌고 있는지 아마 기류 변화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가서 상승 기류를 타고 고도를 높여버리면 평온해집니다. 밑에 사람들은 아마 비를 맞고 그리고 또 폭풍우가 일고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는 찬란한 햇빛이 쬐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살면 우리는 그와 같이 일기예보를 떠나서 이 세상의 운명을 떠나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뭐죠? 네, 큐티스 베이직 세미나 수료식 10편 1편을 하고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스트레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두고 보세요. 이것 때문에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크게 아플 분들이 안 계셔요. 네? 엄청 좋은 거야. 말씀을 이렇게 외우는 게 야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다음에는 로마서 8장을 한번 외워봐야 되겠는걸? 네. 생각만 하니까 막 마음이 풀죠. 여러분 옛날에 쉐리 댄스라는 영화 있었죠? 그 멀쩡한 예? 얌전한 회사원이 말이야 이게 춤을 좀 배우니까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또 이게 이러는 거잖아요. 예? 쉐리 댄스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스텝을 좀 배워도 동기부여가 되고 신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아요. 무슨 강박, 무슨 노이로제, 무슨 컴플렉스 모든 것으로 사람들은 내면 세계를 표현하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충만해서 충만으로 이르는 그런 내적인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트렌드 따라 살지 않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복된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요. 믿음을 봅니다. 예,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반에서 어떻게 막힌 대화, 막힌 관계를 뚫는가 그 얘기에 대해서 멘토링을 잠깐 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공감이라고 말해요. 이 공감이라는 말은 이
복음 없이 이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서 제일 좋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봐준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앞에 있는 김한태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 제가 가진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스캔을 쭉 해보면 제가 갖고 있는 경험적인 선입견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한 선입견이 달라졌어요. 나는 새 가슴에다가 나는 예민하고 나는 편견이 많고 나는 그리고 뭐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은 잘 못하고 경계를 넘어가면 불안해지고, 그런 나에 대한 선입견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이런 대범함이 있네, 나는 결정장애가 있었는데 내가 쉽게 결단하고 자유함이 있네, 이게 내가 나 맞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분에게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식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사진도 잘 찍고 다른 것도 잘하고 그것만 잘하는 것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도 잘 믿고 성품도 좋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그죠? 한번 욱 할 것 같아 보이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하, 제가 그 눈으로 이렇게 볼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게 보는 거죠. 사춘기 자녀 정말 럭비꽃 같고 정말 남극인 줄 알았더니 북극이고, 야 이게 내 자식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살얼음 같은인데, 거기에서도 가만히 바라보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저 까칠한 성격이, 저 부정적인 말투가, 이 세상에 정말 세속적인 태도가, 정말 미신적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정말 순식간에 바뀔 텐데,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인격적인 관점에서 그를 공감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거나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냥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진짜 약속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사람들이 정말 순식간에 다른 선택으로 해서 영원히 다른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할 것입니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 정말 그렇지 않으면 난 영원히 무신론자로 살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논리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었을 텐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을 논리를 계속 강화시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다른 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채질하고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대강절에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합시다. 우리의 생명을 확인합시다. 내가 예수 믿은 게 맞은지, 내가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복음을 나눕시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팁. 카톡으로 하더라도요, 뭔가가 대답하기 싫고 좀 기분이 그런 게 있고요, 딱 대답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대답하고 싶은 메시지. 그런 성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구서 같은 메시지도 있고, 그러나 뭔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뭔가 노리는 게 있을까? 그런 마음이 없이, 저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순수한데 나에게 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마음이 열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나누세요. 저는 제 아내가 말씀 묵상을 한 걸 매일 읽어보는데,
그냥 순수해요. 진짜 보니까 아주 좋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 이거를 받아보면 아니, 그냥 처음부터 아, 안 읽어. 강 씨의 기억만 봐도 난 안 읽을 거야. 그런 사람은 내버려 둡시다. 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근데 두 줄만 읽어보면 마음이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벌써 그 순수함이 묻어오고 그러니까 야 혼탁한 나의 마음에 청량한 아,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거나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예, 이번에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이 간증들도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또 큐티들도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이런 걸 못하는데 어떻게 너무 좋은데 뭐. 그러니까 보내 그냥 딱 보내면서도 엔터죠. 그것도 예. 보내는 것도 엔터 딱 보내면 잊어버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속 뒤집는 말 쓰고 막 보낼까 말까 내라 모르게 딱 보냈잖아요. 막 이 옆이었네야 막 보내버리고 막 얼굴 안 보면 그만이지 막 그랬대. 이제는 좋은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이 전할 복음의 그 전달자 대상자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